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피터 틸, 제로 투 원 신화를 만든 파괴적 사고법과 무적의 투자 원칙,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는 미래 설계자, 이 피터 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라폴트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8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326쪽으로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 제가 1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은 뭐 기업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실제 뭐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뭐 다른 책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약간 피터 틸의 인생관, 뭔가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아마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으신 분이라면은 이 책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책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특별한 회사가 가진 세 가지 특징. 두 번째,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가진 특징들. 세 번째, 미래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네 번째, 거품인가 보다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29쪽입니다. 특별한 회사가 가진 세 가지 특징. 틸은 어떤 특별한 회사에 가장 먼저 투자할까? 0에서 1을 만들어내려면 우선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틸에 따르면 많은 사람은 중요한 질문, 바로 유일한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가벼이 여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틸은 채용 면접 때 항상 이것을 교묘하게 질문으로 바꿔서 던진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무도 세우지 않은 가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그러니까 이제 틸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합니다. 이 투자를 할 때 특별한 회사에 이제 하는데 이 회사가 특별한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할 기업에 뭔가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이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저한테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제 경쟁력? 뭐 제 몸값? 뭐 제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약간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인간들도 경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내가 정말 유일한 존재,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 뭐 이런 뭐 존재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피터 틸은 세 번째 질문을
정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리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경쟁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경쟁은 패배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말을 1부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번과 2번,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경쟁이란 걸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내가 가진 생각 중에 일이라는 것은 다 남들이 뭔가 하고 있는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면 이미 남들이 직업으로 하고 있거나, 이미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질문, 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유일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라는 거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은 나는 경쟁하지 않고 독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을 해야지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피터 틸의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이제 피터 틸이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할 기업들 찾을 때 썼지만,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뭐 피터 틸처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이제 질문 던져본 거죠. 대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은 아마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내 가치를 뭔가 더 높이고 많은 수익을,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뭐 저도 이제 뭐 답을 찾지 못했지만 피터 틸이 이렇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삶이란 거, 인생이란 걸 성찰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 이건 아마 많은 책들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도 뭐 스스로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세 번째,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일을 찾으시면은 그게 아마 여러분의 천직이 될 거고,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아마 성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43쪽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가진 특징들. 이렇듯 어떠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독점적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브랜드라는 네 가지 요소 중 몇 가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독점적 기술. 독점적 기술이란 독자 개발한 사유 기술로 경쟁 기술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넓고 깊게 시장을 장악한 기술을 뜻한다. 데스크톱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독점적 기술의 예다. 네트워크 효과. 아마존, 페이스북, 링크드인, 페이팔 같은 뛰어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매력을 이용해 점점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다.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은 매력적인 요소를 늘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규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네트워크의 부가가치 역시 올라간다. 아무 노력을 한 바 없으나 네트워크 효과 덕에 순식간에 인기가 치솟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고정비가 높고 한계 비용이 낮은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틸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예로, 디지털 업계에서는 아마존, 전통 소매업 부분에서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꼽는다. 두 회사는 크게 성장하면서 순이율도 올라갔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다. 브랜드. 틸에 따르면 브랜드는 명확히 규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요소다.
브랜드란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갖고 싶어하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다. 티리꼽은 전형적인 예는 탄산음료 제조업체의 쌍두마차인 펩시와 코카콜라다. 소비자들은 두 브랜드 중 어느 한쪽에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두 회사 모두 현금 흐름이 매우 좋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사실 브랜드만 공고히 구축된다면 독점은 실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흔히 말하는 굉장히 그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이 성공한 기업들은 네 가지 요소 중 몇 가지는 꼭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독점적 기술,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 네 번째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독점적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독자 개발한 기술로 압도적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인 뭐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PC 중에서 윈도우가 안 깔린 PC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아니면은 iOS잖아요. 이게 바로 독점적 기술이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독점적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초급차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압도적 기술 격차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뭔가 경쟁 기술에 비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역시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링크드인, 페이팔 같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톡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보면은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나 혼자 카카오톡을 쓴다고 생각해보면은 카카오톡을 쓸 일이 없죠. 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이용자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친구가 쓰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뭐 두 사람 쓰던 게 네 사람은 늘어나고 네 사람 쓰던 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죠. 아무 노력을 한 바가 없으나 네트워크 효과 덕에 순식간에 인기가 치솟는다. 뭐 카카오톡이 일정 사용자가 이제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다른 친구들도 카카오톡 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자기가 카카오톡으로 그 친구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자리만 잡히면은 뭐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저절로 크는 겁니다. 인기가 순식간에. 규모의 경제. 뭐 규모의 경제의 예로서 뭐 아마존 그리고 뭐 월마트를 꼽았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건 뭐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들어서 뭐 경쟁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뭐 기계를 제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계를 가지고 하나만 생산하는 건 그냥 낭비죠.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한 개만 생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고 이 한 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하나의 기계를 산 김에 100개를 찍어내면은 기계의 추가 구입 없이 100개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 생산 단가가 떨어진 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통업체들을 주로 예를 들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겁니다.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지금 이마트 같은 기업이죠. 뭐 어차피 매장이 하나 있어도 혹은 뭐 10개가 있어도 혹은 뭐 몇백 개가 있어도 물류창고라는 걸 지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물류창고 하나 지어놓으면은 이걸 한 개의 매장에서 이용할 때보다는 뭐 100개의 매장에서 이용할 경우가 훨씬 더
효율성이 좋겠죠. 자본의 효율성이.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네, 브랜드. 이제 브랜드라는 것은 이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써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뭐 커피를 마실 때 그 의례적으로 뭐 어디를 가죠? 그냥 스타벅스 가죠. 사실 뭐 진짜 커피의 맛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분명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이게 뭐 스타벅스 커피인지 맥도날드 커피인지 아니면 뭐 타멘탐스 커피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컵에 담긴 스타벅스 로고를 인식하고 커피를 마시죠. 이러니까 뭐 커피 맛도 더 좋아지고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만 공고히 구축할 수 있다면 독점은 사실상 거의 실현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독점적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브랜드 이 네 가지를 다 가질 필요 없어요. 뭐 두 개 정도 가진 기업이라면은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피터 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6쪽입니다. 미래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틸은 무엇이 미래의 트렌드가 될지 묻는 질문을 싫어한다. 그는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며 애초에 트렌드라는 것은 과대평가된 것이고 유행어를 남발하는 사람을 만나면 재빨리 자리를 뜨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현명한 투자가는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주류와는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후반부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피터 틸이 이제 뭔가 트렌드, 뭔가 미래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래라는 거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뭐 당장 내일 뭐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3년 뒤에 엄청난 경제 호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일부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어떤 종류의 모든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막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2020년에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미래를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게 이제 많은 사람도 그런 말을 또 믿는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좀 맞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도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학에서 강연을 하든 어디 갔었든지 이제 그때 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는 과대평가가 된 것이고 또 그런 뭔가 트렌드에 관련된 뭔가 유행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남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라. 왜냐면은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시사한 바 큽니다.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 커요. 진짜 저도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거기서 뭐 주식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지만 꼭 뭐 비밀 댓글이나 뭐 쪽지로 미래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서울에 뭐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요? 뭐 서울에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항상 답을 보내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걸 아는 척하면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왜 투자에 대해 책임을 져줄 수도 없고 사실 나라고 해서 저라고 해서 혹은 다른 전문가라고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뭐 거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막 마치 막 자기는 미래를 아는 듯이 사람을 막 이용해서 막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터 틸 정말 페이팔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창업하시고 정말 막대한 부를 축적하신 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트렌드를 묻지 마라. 그리고 트렌드, 뭐 유행어를 남발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미래에 대해서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대비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전적으로 뭐 위기론을 언제 위기가 온다든지 혹은 뭐 아파트 값이 뭐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너무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나침반을 가지고 자신이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70쪽입니다. 거품인가 보다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틸은 한동안 닷컴 버블 이야기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무언가가 거품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가치를 묻는 질문은 고유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X는 가치 있는 회사일까? 어째서 가치 있는 회사일까? 가치 있는 회사인가의 유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이제 뭐 대학 강연에서 뭐 많이 질문 받는 겁니다. 닷컴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뭐 질문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터 틸 입장에서는 뭐 그럼 버블이 대체 뭐가 대체 그렇게 중요하냐? 나라면은 버블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가치를 생각하겠다. 대체 내가 가진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가치를 묻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그래요. 이것을 뭔가 나의 삶에 자기 인생에 뭔가 견줘서 생각해보면은 미래에 뭐 위기가 뭐 온다고 해봅시다. 혹은 뭐 지금의 아파트 값이 뭔가 굉장히 버블이다 생각해봅시다. 대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언제 버블이 꺼질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진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최소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혹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한다면은 어떤 미래가 와도 뭐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의 방향성, 우리가 대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 중심은 가치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삶에서 뭐 진정한 뭔가 뭐라 할까요? 그 자신만의 업? 이것을 찾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피터 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했고요.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